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올류카마루 SS6.2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6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커스텀 본넷 교환으로 인한 단순 무사고로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 살펴보시면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요. 네,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마쳤고요. 6.24로 8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5.58로 75% 정도 남았네요.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얼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리얼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가운데 살펴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세요. 이 차량 옆쪽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랩핑되어 있고요. 원색은 네, 참고 부탁드리고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7,573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보시면 패딩 시프트,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살펴볼게요. HUD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다음으로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선루프도 작동 잘 되네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아래쪽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쭉 살펴보시고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쉐보레 올류카마로 SS6.2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